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BMW 320D입니다. 이 차량은 2017년식의 주행거리는 8만 2000km 주행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 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선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넷 살펴보겠습니다. 본넷 역시나 스톤칩 없이 깨끗하고요. 범퍼 쪽 보시면 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컨디션 쭉 확인해 보시고 운전석 앞쪽 휠 볼게요. 생활기스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레드 측정할게요. 제로 맞췄습니다. 5.30mm로 65%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도어 볼게요. 도어 쪽 문콕 없이 깨끗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뒤쪽 휠 보겠습니다. 림 끝쪽에 생활기스 살짝씩 있습니다.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 맞췄습니다. 4.47mm로 55%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테일 램프 깨짐 없고 반대쪽도 보시면 깨짐 없고요.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트렁크 내부도 역시나 깔끔하게 관리 잘 해주신 거 확인했습니다. 보조석 측면입니다. 먼저 뒤쪽 휠, 림 끝쪽에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립니다. 도어 볼게요. 도어 쪽 컨디션 전반적으로 양호하고요. 사이드 미러 깨끗합니다. 보조석 앞쪽 휠은 림 끝쪽에 생활기스들 있네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실내 옵션들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82,302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블루투스 그리고 크루즈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깨끗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위쪽 보시면 선루프 있고 작동 역시나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앞쪽으로 하이패스 ECM 룸미러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의 내비게이션 잘 작동하고요. 후진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도 잘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아래쪽으로 볼게요. 스타트 버튼 오토 스탑 있습니다. 오토 에어컨 듀얼로 조절 가능하고요.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습니다. 컨디션 쭉 보시면 주행 모드 조절 가능하고요. 2열로 이동할게요. 2열로 이동했습니다. 2열 공간 보시면 넉넉합니다. 시트도 쭉 살펴보시면 외관상 손상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가운데 쪽 팔걸이 겸 컵홀더 있습니다. 앞쪽에 시각잭 이용 가능하고 이제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보시면 적중량 있는데 좀 더 보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커버 옆쪽으로 살펴보시면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보시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반대쪽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디퍼런셜 기어도 누유 보이지 않고요.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라 엔진 보겠습니다. 언더 커버로 위쪽에서 보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 같이 참고 부탁드립니다.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네요. 이 차량 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BMW 320D 모델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